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아,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뭐 이상한 색깔의 오줌을 싸거나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게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동영상을 녹화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게 이제 나쁘지 않은데 다른 수의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료 수의사들한테 한번 이렇게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명의 수의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문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진료 보실 때 강아지 고양이의 구토나 분변을 보호자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진이 실제로 진료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34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절반, 15명이 제 문자를 씹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18 그 수의사분들은, 도움이 된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 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카톡을, 문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민아, 34명한테 물어봤는데 너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카톡. 아, 진짜? 충격이네.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들이 상상력이 모자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수의사들을 이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상위 1%이기 때문에 사진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물병원 가셔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19명 중에서 18분은 수의사분들은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 사진 보여주실 때 민망해 하시거나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